오늘의 몸무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고터에 있는 친구네 옷가게에서 쇼핑했잖아요. 그때 샀던 새 옷을 좀 자랑해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 퍼스널 컬러는 쿨톤이긴 한데 사실 웜톤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엄청난 통글로긴 한데 솔직히 입고 싶은 옷 입고 살고 싶잖아요. 흰색 목폴라 위에 베이지 브라운색 셔링 니트를 입고 오렌지 체크 가디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지는 그냥 트레이닝 기모 바지예요. 겨울엔 어쩔 수 없더라고요. 히트텍이랑 기모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절대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살을 많이 빼고 나니까 올 겨울이 작년보다 훨씬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지방이 몸을 보호해주는 게 뭔 느낌인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식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오늘은 제가 빼빼로 데이 날 받았던 빼빼로를 하나씩 하나씩 까먹어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빼빼로 과자를 아주 털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소식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유나케가 되어가나 봐요. 유나케는 유튜브가 나온 괴물입니다. 스위트홈 아니에요. 아, 스위트홈 진짜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장인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네요. 빼빼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또 과자에 엄청 미친 사람인데 요즘 다이어트 과자만 먹다가 간만에 이렇게 또 속세인 맛을 보게 되니까 너무 설레고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빼빼로는 다들 아는 맛이긴 한데 원래 아는 맛일수록 더 맛있는 거잖아요. 오리지널인 기본 빼빼로로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겠습니다. 다들 아는 무난한 맛이에요. 예전엔 초코의 높낮이가 조금씩 달랐는데 요즘엔 역시 기계가 잘 나와서 그런지 아주 균일하게 초코 코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먹을 빼빼로는 누드입니다. 저는 아기 때 누드 빼빼로를 제일 좋아했어요. 과자 안쪽에 초코가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반전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생긴 것도 뭔가 약간 옛날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카우보이의 시가 같은 비주얼이어가지고 괜히 멋있는 척 혼자 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자 아주 잘 놀았네요. 벌써 두 개가 털렸는데 다음으로는 뭘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크런키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과자만 먹으면 너무 탄수하니까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으로 단백질도 보충하고 갈증도 날려줄게요. 크런키 빼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몬드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게 자칫하면 환공포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입안으로 바로 넣어버리면 깔쌈합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 아몬드가 입안에서 아그작아그작 씹히는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음식물은 씹어야 돼요. 중간 점검차 분리수거를 먼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벌써 두 개 남았어요. 제 최애템은 아몬드 빼빼로예요. 그래서 오레오맛 화이트 초코 빼빼로를 먼저 먹을게요. 이건 사실 처음 먹어봐요. 화이트 초코 코팅에 초코칩이 쏙쏙 박혀있습니다. 화이트 초코만 먹다가 뭔가 아몬드 맛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포장지를 뜯어봤어요. 이것이 바로 블랙앤화이트 콜라보입니다. 이 밀크 초코와 화이트 초코의 궁합이 아주 진리예요. 우유가 없는 게 살짝 아쉬울 정도였어요. 역시 밀가루에는 우유죠. 성분표를 보는 게 의미 없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그래도 알고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 맛있는 건 나트륨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당뇨가 폭발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이날만을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별 감흥이 없어요. 거의 한 달을 식단 조절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원 없이 먹을 겁니다. 대신 맛있게 먹었으니 운동도 해야 합니다. 요가하러 왔어요. 제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운동용 양말도 신었어요. 나름 준비성은 철저합니다. 몸무게는 패스할게요. 화이팅! 제가 수업시간보다 엄청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감도 풀어지고 몸도 따뜻하니까 운동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가하고 왔어요. 비록 먹은 양에 비하면 적은 칼로리를 태웠지만 그래도 뿌듯해요. 이거를 지나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무한도전 정총무 특집 기억하는 분 계시려나요? 여기가 바로 무한도전에서 들렀던 부침개 맛집입니다. 그래도 먹을 만큼만 골랐어요. 아, 그리고 데펴주신다길래 기다리는 중인데요. 제 덩치가 그새 살찐 게 아니에요. 두껍게 입어서 부해 보이는 겁니다. 헤레야. 저는 부침개만 먹는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요가를 하니까 식욕이 터지더라고요. 요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운동이었어요. 요가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한 거는 아시탄가거든요. 이게 몸을 막 뒤집고 점프했다가 한쪽 다리로 섰다가 사람을 엄청 막 정신없게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민폐가 되고 싶진 않아서 어떻게든 다 하긴 했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제 다리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또 몸을 혹사시켰으니까 수고했다고 보상을 해줘야겠더라고요. 엽떡의 부침개의 조합은 당연히 진리입니다. 정성문은 올랐어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보다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